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후원하고 한국산업진흥화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. 동 행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, IoT, 로봇, AI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로 총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 중 약 4만 명 규모의 참관객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최근에 더욱 뜨거워진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. 오늘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최우선적으로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.